재물운의 몰빵, 나의 결정으로 가문의 운명이 180도 바뀔 수 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9월 돼지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띠 하면 대체로 순수하고 낙천적이며 주위에서 인기가 아주 많지요. 또 이분들은 솔직하고 타인을 곧잘 돕곤 합니다. 돼지띠는 친절하고 차분하나 인내심이 강하고 또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때로는 너무 사람을 신뢰하여 속기 쉬운 면도 있고요. 이런 돼지띠가 양력 9월에는 어떻게 보낼까요? 제일 먼저 1995년 의뢰생 돼지띠는 행운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9월이 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사람과 반대로 해악을 끼치는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힘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사람 관리를 잘하면 9월부터는 나에게 이로운 사람이 가득할 것이니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쉽게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후일을 위해 대비하기 좋은 시기가 되겠네요. 특히 9월에는 이 사람이 나를 많이 도와줄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나의 상사나 대표와 잘 지내시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잘 보여야 하는 이성과 잘 어울리며 식사 자리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남은 하반기가 편안하실 겁니다. 9월에는 소득 또한 크게 증가합니다. 상반기 동안에 고생한 것이 있다면 금전적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자산이 증가하고 투자에 대한 감각도 좋은 편이니 재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또 애정운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기존의 연인들은 관계를 확실하게 굳히는 계기가 생길 것입니다. 오해가 풀리고 둘 사이에 믿음이 생겨 더욱 돈독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들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에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굴지 않는다면 충분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1983년 개해생 돼지띠는 분주하게 움직이면 명예도 없고 재물을 거머쥘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통해 이름을 알리기 좋은 운세입니다. 명예를 얻으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들어올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니 직장인분들은 승진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일만 하시고 사적으로 친분을 쌓으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의뢰생과는 다르게 알랑방귀를 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족적으로 움직이는 회사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운세가 더 좋습니다. 또한 9월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기운이 없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남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뒷심이 약하신 분들 대충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이름을 걸고 확실히 끝을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마무리하면 사달이 나게 됩니다. 처리해야 할 일이 눈더미처럼 불어나게 되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내가 직접 매듭을 지으셔야 합니다. 1971년 신해생 돼지띠는 원하는 것을 마침내 얻을 수 있습니다. 손톱만큼 노력해도 주먹만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바쁘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곧 재물이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일 외에는 모두 신경을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취미생활 싹 다 미뤄두십시오. 마침 9월에는 재물운에 다른 운세는 썩 좋지 않습니다. 본업에만 집중하시는 편이 차라리 낫겠네요. 금전운을 말씀드리면요, 횡재수는 없지만 작은 수익이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투자를 하셔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네요.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소보다 여유가 생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을 말씀드린다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닌데 마치 내 일처럼 두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거나 결과가 분명하지 않는 일에 온 열정을 쏟거나 이런 경우로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9월에는 본업에 매진해서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양보, 배려, 간섭, 오지랖 이런 것들은 잠시 뒤로 미뤄두십시오. 또한 남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사고를 쳤는데 내가 뒤처리를 해야 한다든가 사장이 투자자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서 내가 막아야 한다라든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부담이 막중하니 나의 이름을 함부로 떠벌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1959년 기해생 돼지띠는 나의 결정으로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전체적인 한 달 운세는 평이합니다. 크게 좋은 것도 없고 크게 나쁜 것도 없으니 자금을 무리하게 운영하거나 부동산처럼 중요한 일을 억지로 추진하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설령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수입과 지출이 빈번하게 드나들면서 결국 남는 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웬만하면 일단 중요한 결정은 다음 달로 이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전은 또한 마찬가지로 평소보다 규모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기가 평범하니 어차피 일확천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욕심을 줄이시고 현명하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면 100만 원만 벌어도 행복하지만 큰 것을 탐하면 100만 원을 벌어놓고도 성에 차지 않아서 괴로운 법입니다. 수익이 나면 시간을 끌지 마시고 팔아버리는 게 좋습니다. 건강운은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꿈자리가 사납네요. 심장과 간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다른 때보다 술과 흡연을 좀 줄이시고요. 맨발로 흙을 자주 밟는 것이 좋은 개운법이 되겠습니다. 시간대는 오전 6시부터 8시 정도, 여의치 않으면 저녁 시간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1947년 정해생 돼지띠는 9월에 건강과 재정적인 안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가 여전히 회복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애정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조상 묘지 방문과 차례를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고민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나 재정적인 불안감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9월의 돼지띠 운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과 소원을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답글은 물론 소원 성취를 위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욱 좋은 콘텐츠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